네, 앞서 전해드린 포용국가 정책에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.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확대하는 겁니다.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. 아이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혼자 지내거나 원치 않아도 학원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. 이런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마련된 다함께 돌봄 센터.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처럼 가까운 곳에 있어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.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.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센터를 구성을 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삼시, 일시 돌봄, 등하원 지원, 급간식 지원,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경기도 오산에 있는 다 함께 돌봄 센터입니다. 아이와 부모, 마을이 함께 자란다는 의미에서 함께 자람터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. 센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센터는 방학 중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. 아이들은 친구들과 온종일 놀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. 보드게임과 레고를 조립하며 실컷 놀다가 지루해지면 나란히 앉아 책도 읽습니다. 와서는 몇 시간 엄청 많이 놀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올 때도 재밌었고,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가까워가지고 좋았어요.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학부모들도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. 친구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좋아지고, 특히 더군다나 이제 제가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도 있고,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다 보니까. 일하는 어머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그냥 안전하게 맡기고 저 일에 전념할 수 있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다 함께 돌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 정부는 나라가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전국 1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되면 오는 2022년 방과 후 돌봄을 받는 초등학생은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까지 증가합니다. 이 밖에도 아동수당 대상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연계한 양육지원과 취약아동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. 개별 아동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골자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. 이와 함께 아동복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KTV 이혜진입니다.